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안식일 시간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 저녁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낼 동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70평생 또 80평생이라고 하는 이 짧은 세월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내는 동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전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멸망을 당하느냐 하는 이 놀라운 이 결정의 순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야 하는데 에스겔서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본적인 구도가 나타나 있죠. 3분의 1은 내가 온역과 기근으로 멸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칼로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3분의 1도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 뒤에서 너희들을 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방금 전에 불렀던 찬미가 주날개 미사에 대한 찬미를 불렀잖아요. 근데 시편에 보면은 91편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어떻게 해주시겠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가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꾸 사람이 늘어나니까 또뭐 가게들도 이렇게 뭐 제한하고 이렇게 거리두기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시편 91편을 연구하면서 저는 너무나 이 말씀이 감사했고 여기에 보면 지존자는 가장 높이 계신 분을 말하는 건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말하는 이 지존자가 헬라어로 뭘까요? 지존자. 지존자는 엘에다가 요나예요, 요나. 자,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고 하는 뜻이고, 높이 계신, 요거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비둘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던 모든 죄를 다 이제 돌이키고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겨서 죽고 그 물에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거룩하신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의 뜻이 뭐죠?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인데,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그분이 직접 다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두려우니까 예방주사 요즘 4차까지 맞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시편 91편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인은 뭘로 산다고 말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내가 무엇으로 멸하겠다? 온역으로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온역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다바르죠. 자, 이 다바르가 온역인데 이 다바르가 말씀이에요, 말씀.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멸하실 때이 3분의 1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3분의 1을 온역으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온역과 기근으로 자, 그런데 이 비가 안 오는 게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2000
2023년 4월 1일부터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될 것인데, 자, 이 비가 안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또 온역이 창궐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온역이 창궐하게 될 때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9장 4절에 가면 다섯 달 동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괴롭게 하시는데 어떻게는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죽지는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무리 병에 걸려서 아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죽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온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자, 칼로 3분의 1을 죽이겠다. 자, 칼이라는 건 뭘 뜻할까요? 칼. 칼은 히브리어로 호렙이거든요. 호렙. 호렙이 뭐예요? 호렙이 제가 기억으로 이렇게 쓰는데, 호렙. 호렙산. 호렙산도 이게 칼이란 뜻이에요. 칼. 그 이거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검. 그래서 지금 이 칼에 죽인다. 이거는 전쟁을 뜻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했죠? 그의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을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국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온역과 기근과 전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자, 우리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죠. 자, 두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너희들은 몸과 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어느 지옥불에, 지옥불에다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화요일에 한문으로 어떻게 돼요? 화요일이 불화자가 어떻게 쓰죠? 요렇게 쓰죠, 집사님. 자, 요게 뭐예요?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요거는 사람 인자. 요 겉에 있는 건 뭐예요? 여덟 팔자죠. 예, 여덟 팔자. 예, 여덟 팔자가 사람 옆에 있잖아요. 요게 불이에요, 불. 저게 팔자예요? 여덟 팔자. 여덟 팔자가 원래 이렇게 쓰잖아요. 여덟 팔자 안에다가 사람 인자를 넣게 되면 이게 불화자죠? 자, 불화자인데, 자,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당하게 되는 때는 언제예요? 유황불이 내려서? 예. 멸망당하게 때는 성경에서는 며칠이라고 말했죠? 제 3일이라고 말했죠. 그쵸? 제 3일. 자, 제 3일에는 내가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3일에는 내가 새 예루살렘을 갖고 내려온다. 내가 완전한 도성을 갖고 내려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제가 이 불화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 에스더가 금식한 게 언제부터 금식했을까요? 에스더는 토요일부터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금식했어요. 그래서 이게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이 삼낮 삼밤을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마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을 금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화요일날 왕 앞에 나갔어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땅 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근데 그 나가신 날짜가 언제였어요? 제3일인데 요게 일요일이었죠. 그쵸? 근데 에스더의 경우는 제3일이 요게 세 번째 날, 화요일 날 왕 앞에 나갔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주일 제도를 보게 되면 화요일 날이 사람이 8번, 8번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불에 탄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8번째 천년기가 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써 이 세상을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요 불화자에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요 지옥불에 멸망되는 요게
여덟 번째 날이기도 하고 또 제3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게 시간으로 하면 몇 경이에요? 시간으로 하면 4경이죠. 4경. 자, 그런데 4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4경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30년이 지나간 다음에 침례를 받으셨죠. 자, 그럼 이 30년은 1경, 2경, 3경이니까 30년이 지나간 다음에는 몇 경이에요? 4경이죠. 자,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고 3년이 지나간 다음에 피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것도 역시 4경이죠. 자, 예수님께서 땅 속에서 삼라삼밤을 지내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으니까 역시 그것도 4경이에요. 자, 우리 14만 4천인들은 어떻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활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경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4경에 부활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시간은 새벽 시간 그리고 밤 4경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별이라고 말했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은 밤 4경에 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25장 6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건 뭐죠? 깨달아 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몇 시였어요? 밤중에. 이건 밤중은 언제예요? 2경이죠. 2경. 자, 요 2경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사사기서 7장 20절에 가면 뭐가 나오죠? 기드온이 항아리를 깨뜨리는 시간이 보초 교대하는 시간인데 밤 2경 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 이 밤 2경은요. 예수님께서 3000년 후에 오시죠. 그럼 3000년에서 밤 2경은 언제예요? 두 번째 천년기죠. 자, 두 번째 천년기는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서기 1030년부터 2030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재림운동이 있었죠. 1844년도에 재림운동이 있었고 그때에도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였어요? 사실상 예행 연습이었죠. 자, 근데 이 마지막 때에도 2030년까지 우리가 하는 운동은 뭐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재림운동을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 재림운동을 할 때 왜 2경일까? 이 2경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3경은 뭐예요? 몇 년이죠? 천년이죠. 천년. 자, 3경은 닭이 우는 시간인데 3경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가? 누가 미련한가가 결정되는 게 언제예요? 밤 2경에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밤 2경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밤 2경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이 천년기 기간 동안에 너희들은 그냥 무덤 속에서 죽어 있을 수밖에 없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밤 2경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신랑은요. 이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이제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와 동시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 다시 말해서 나귀를 먼저 보내서 심판의 기별을 전파하고 그 기별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거니까 너희들은 내가 보내는 자를 잘 영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막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시간은 사실상 은혜의 마지막 권고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게 몇 년도예요? 2022년도죠. 그렇죠? 그래서 2022년도에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우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이 권고받는 날을 도무지 알지 못했다라고 우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큰 날. 큰 날은 언제 언제가 있죠? 큰 날은 언제 언제가 있어요? 큰 날. 예. 1월 15일하고 또 언제 있죠? 예, 1월 15일하고 그다음에 7월 22일이 있어요. 그렇죠? 예, 7월 22일. 요거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초막절 마지막 날이 큰 날이고, 요거는 언제예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큰 날인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날을 두 개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나와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우리가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데 신약에 오니까 큰 날이 딱 두 번 들어있어요. 하나는 1월 15일, 또 하나는 7월 22일인데, 요 7월 22일을 언제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2022년도. 예. 그래서 요 7월 22일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왜 이때 큰 소리로 외쳤을까? 이거는 너무나 마음이 탄식이 되고 안타깝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근데 여기 39절에 가면은요,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어떻다?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뜻하는 건 뭐냐면은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에게 성취가 되는데, 엘리야가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야가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분의 소유를 맡기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것이 2023년도 요때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요 2022년도 요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큰 날이고, 그리고 여기 아비벌 15일 요거는 몇 년도죠? 2030년. 예, 2030년 4월 18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어야 되는 여호와의 큰 날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 말씀을 원래는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우리 에스겔서 1장에 좀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1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오죠? 생명수의 강이? 보좌. 자, 우리 계시록 22장 1절에 가면 어린 양의 보좌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생명수의 모습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무엇처럼 맑다고 그랬어요? 예, 수정과 같이 맑다. 자, 이 수정이라고 하는 건 무엇과 연관이 있죠? 예, 지혜. 왜 그렇죠? 욥기서 28장 17절과 18절에 가면 여기 뭐가 나와요? 여기에 유리가 나오고, 자, 유리에 대한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에 한 번만 나와요. 자, 그래서 유리와 또 여기 수정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지혜는 수정과 지혜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근데 이 보좌가 뭐예요? 보름달이죠, 보름달. 그렇죠? 보름달은 남편께서 보름달이 뜰 때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솔로몬이 앉았던 보좌, 이 등받이는 뭐예요? 미래, 뒷날, 훗날이라고 하는 뜻인데, 등받이의 맨 꼭대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둥글게, 예, 둥글게 등받이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통치 보좌의 맨 끝부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난 6000년 동안 저희들을 통치해 오셨는데, 그 통치의 끝부분에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그 권능이 나타나시게 되는 그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바로 보름달이 뜰 때가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솔로몬의 등받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요,
뒷날 또는 훗날 이런 뜻으로서 미래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좌의 재료는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상아, 이빨. 예, 이빨로.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 이빨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할 때는 상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이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심판하시는 타작 기계. 예, 타작 기계.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생명수의 강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데 이거는 지혜의 강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보좌 앞에는 불이 섞여 있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유리바다가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 같은 유리바다인데 그 유리바다 위에 누가 서 있다고 말했죠? 14만 4천인들 또는 이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 서 있는데 그 바다 위에 서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 자, 수정이나 유리가 다 지혜를 말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불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0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불못이 나오죠. 또는 불바다 이렇게 나오는데 불바다는 뭐냐면은 베드로의 경험을 생각하게 되면 베드로가 맨 처음엔 어땠어요? 물 위를 걸어갔죠. 그런데 왜 빠졌어요? 의심하니까.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지시면서 가라사대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저희가 이 지혜의 바다 위에 설 수가 없고 빠지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은 뭐예요?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요나의 표적인데 이 요나의 표적을 마음가운데 굳건하게 믿고 그 진리가 완벽하게 나의 마음가운데 딱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이 불이 섞여 있는 유리, 수정, 바다 위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 물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솔로몬이 두 여자를 재판할 때 뭘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쵸? 그 지혜를 가지고 심판을 했는데 지혜할 때 사용했던 도구가 뭐였어요? 칼로 했죠. 근데 지금 철장 남자의 입에서나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선 검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전체를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도구가. 심판하는 도구는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표적이 누가복음 2장 34절하고 35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건 뭐예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자들,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딱 세우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엎드러지게 하고 소수의 적은 무리가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표적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는 게 표적이었고 재림 때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2세대로 했어요? 2세대. 이 악하고 음행하는 2세대. 2세대는 언제를 말하죠? 초림과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인데 2세대에게 내가 허락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오시는데 그 도적과 같이 조용히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잠잘 때 다 졸며 잘 때 갑자기 조용히 오시는데 그 도적과 같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발견해야 그 도적과 같이 오시는 예수님이 나를 뚫지 못하게 하신다. 자, 집에 구멍을 뚫는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뜻인데 잠언 7장 23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여기에 화살이 뭘 뚫었다? 그 간을 뚫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년이 음행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음행하는 여자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이 뭐였어요? 지혜. 그쵸? 그 잠언 2장 16절에 또 잠언 4장 7절 9절에 또 잠언 25장 4절에 또 잠언 7장 5절에도 나오는데 너가 지혜를 얻어야
너는 음녀에게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에 가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음행으로 미혹한 여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그렇죠? 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의 이 온 세계를 다 미혹하는 이 미혹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고 정말 도적과 같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깨어서 발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인자의 뭐라는 거예요? 인자의 징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인자가 오는 것을 설명할 때 왜 번개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번개가 번쩍번쩍 하늘에서 비추는 것처럼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과 직결되어 있어요. 요한.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등불에게서 번개빛이 비쳐나온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등불에서 비추어 나오는 광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광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그게 번개예요. 번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번개가 어디에서 나오죠?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4장 5절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보좌에서 번개 또 뭐가 나오죠? 뇌성 또 뭐가 나오죠? 음성 이런 것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 보좌는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에서 흘러나오는 강력한 빛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쉐키나의 영광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언제 드러났어요? 십자가 사건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엘리야가 그것을 이 세상에 공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번개와 같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번개가 하늘에서 비추는 것처럼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거기에서 말하는 이 인자는 바로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그래서 인자가 어느 시간에 오는지 너희들은 모른다. 인자가 도적과 같이 온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몇 시에 온다고 말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사경에. 자,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벌써 미리 공개를 해놨죠. 그렇죠?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내가 밤 사경에 너희들에게 온다라고 오시는 시간을 공개해놨어요. 왜 그래요? 마가복음에서 1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은 삼가하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다? 다 미리 말하였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사복음서에다가 예수의 증거는요. 사실상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통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밤 사경에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은 사경인데 지금 이 나귀를 먼저 보내서 예수님께서 나귀 위에 앉아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통치하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귀에게 그분의 기별을 깨닫게 하셔서 나귀가 예수님의 음성을 증거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인자가 오는 시간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2장 36절부터 보면 여기에 보면 1경, 2경, 3경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3000년의 세월이 흘러가죠. 그렇죠? 이 3000년의 세월 동안에는 천사들이 수종된다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천사들이 수종된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수종 드는 기간이 결국은 3000년이에요. 3000년. 그래서 이 3000년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각각의 시대마다 누구를 보냈어요? 내가 여러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바랴게의 아들 스가랴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 시대마다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선지자가 올 때마다 그들을 막 계속 핍박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왔냐면 이경에 왔죠. 이경에. 그래서 이경에서 주님께서 이제 누구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내므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기별을 외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자, 에스겔이 봤던 그 보좌가 무슨 모습이에요, 집사님? 보좌가? 에스겔이 봤던 보좌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죠? 에스겔서 1장 26절에. 자, 여기에 보면 에스겔이 봤던 그 보좌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남보석. 자, 남보석이 뭘까요? 남보석. 남보석이 뭔지 혹시 아세요? 여기 보면은 남보석. 예. 그 보좌의 모습이 남보석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 남보석은 뭐냐면 사피르예요. 사피르. 사피르. 이렇게 되는데, 요 사피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자, 지선이 서기관이 뭐예요? 서기관. 예. 그쵸? 우리 에스겔서 9장 2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여기에 여섯 명이 살륙하는 기계를 갖고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뭘 갖고 있어요? 허리에 서기관에 무엇을 찾더라? 먹그릇을 찾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머리에, 이마에 뭐 하는 거예요? 인치는 사람. 예, 인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인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보좌의 모습이다. 그게 보좌에 앉으신다 라고 하는 뜻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가면 거기 뭐라고 나오죠? 아, 12장 13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 위에 어떻게 했다? 앉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요 남보석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자, 하늘이 열렸다, 휘장이 찢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는 보름달 형상이다. 그런데 이 보좌의 모습이 서기관의 형상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서기관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가면 이게 누구냐면 여기에 인자라고 말했어요. 인자.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에는 뭐가 나오죠? 인자, 또 사람, 또는 제자, 또 서기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있는 말씀을 그 13장 24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씨 뿌리는 자는 인자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씨는 뭐라 했어요? 씨. 씨. 씨는 뭐예요, 집사님? 씨.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이요. 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앗.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씨앗이 이제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4만 4천인들이 그들의 희생적인 봉사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4장에 나오죠. 자, 우리 4장 3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보좌 주변에 뭘 두르고 있다 했어요? 보좌 주변에 무지개. 무지개를 들고 있는데, 무지개의 모습이 무엇과 같다고 그랬죠, 집사님? 무지개의 모습이 녹보석과 같더라. 자, 녹보석은 뭐예요? 녹보석. 녹보석은 히브리어로 번개. 자, 녹보석은요, 히브리어로요, 바라크예요. 바라크. 바라크트. 이게 녹보석인데, 요 녹보석이라고 하는 요 단어의 뜻 자체가 이게 번개거든요. 번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 주변을 번개가 두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번개가 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다음 절에 계시록 4장 4절에 가면은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4장로가 보좌를 두르고 있다라고 했어요. 보좌를 두르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24장로들도 역시 번개 기별을 깨닫기 때문에 24보좌가 보좌를 두르고 있다, 또는 번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자, 장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장로. 장로는 잘 다스리는 사람인데, 다스린다 라고 하는 거 뭐냐면 먼저 깨닫고 일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아 울지 말아라,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한 장로가 뭐라고 말했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까 그가 일곱 인봉을 떼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장로가 한 것은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남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을 뜻하는 것이고 녹보석, 번개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등불, 자, 이 등불이 뭐예요? 등불. 등불은 엘리야죠. 엘리야에게서 번개의 기별이 나오는데 이 번개의 기별이 보좌의 주변을 두르고 있고 그 번개의 기별을 깨닫게 되는 24장로들도 역시 그 보좌 주변에서 함께 통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무지개가 뭐예요? 다른 말로 예 무지개 예 무지개가 뭐죠 집사님 무지개?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뭐죠? 캐세트 캐세트는 무지개인데 무지개가 뭐예요 무지개가? 무지개는 활이죠 활 자 무지개는 활인데 내가 구름 속에 활을 두었다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라고 말했는데 이 무지개가 계시록에 몇 번 나와요? 딱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또 어디 나오죠?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펴 놓여진 책을 갖고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 위에 뭐가 있다? 무지개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힘센 천사 머리 위에 좌정하셔서 그 강한 천사를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이 무지개가 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활이죠, 활. 자, 활인데 지사님한테 이제 한문 문제를 한번 내봐야지. 지사님 요거 글자 혹시 아세요? 네? 저도 잘 몰라요. 이거 몰라요? 알지자. 진짜? 그래요? 원래 지혜할 때 지자가 이 지자예요? 네, 그렇구나. 이 지. 알지. 네. 은혜에 그래갖고 아, 예. 은혜를 아는 그런 뜻을 붙이니까. 그렇구나. 자, 요 알지자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감요리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을시구, 을시구, 절시구 할 때 나와요. 을시구, 절시구. 자, 근데 을시구. 자, 이게 뭐냐면 요거는 활시자예요. 활시자. 요거는 입구자. 이 둘이 합치게 되면 뭐예요? 알지자예요. 알지자. 자, 활시자에다가 입구자인데 화살시, 화살시. 화살이 뭐죠? 화살? 집사님 화살? 예. 네. 화살 가운데. 예. 네. 이게 뭐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뭐가 나오죠? 화살. 예. 네. 12장 7절에도 뭐가 나오죠? 절반. 화살이 나오죠? 근데 이 화살에 누가 죽어요? 음녀에게 미혹된 남자아이가 죽임을 당하죠. 간이 뚫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살이 무엇인지 그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제가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이해되세요, 지사님?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예. 그래서 이 교감률에 보면 을시구, 절시구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걸 읽어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절시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절자라면 계절절자예요, 계절절자. 그러니까 정한 때, 정한 때를 안다. 그게 이제 절시구인데, 정한 때를 아는 자가 화살, 입에 화살을 가지고 말을 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을시구. 이렇게 절시구가 되는 것인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 게 뭐예요? 무지개죠. 근데 무지개를 발견하게 되면 무지개가 쏘는 무기도 발견할 수 있죠. 화살. 그렇죠? 근데 그 화살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다 음녀에게 빠진 자들을 다 심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보좌는 이빨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그 보좌가 이 세상 전체를 다 심판하는데 그 보좌 주변에 하나님의 활이 있다라고 하면 뭐냐면 이 활이 하나님의 화살을 쏘는 무기인데 그 화살이 이 세상 전체를 다 심판하시는 화살인데 그 화살이 뭐라는 거예요? 수요일 십자가 진리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화살인데 그 화살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다? 구름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구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화살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구름 속에서 아버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의 눈에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것이 우리의 모토인데, 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나의 표적을 몰랐을 때 우리들은 평생 동안에 남편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평생 동안에 음행하고 살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는 하나님의 무지개, 화살의 그 놀라운 심판의 기별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너가 이제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현 기독교회는요, 말 그대로 전체가,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모든 양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각기 자기의 길로 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들이 전부 다 자기 길로 다 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지난 세월 동안에 무너져 있었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구름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무기, 무지개, 활, 그리고 화살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음행을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구름 속에서 함께 통치하면서 사람들에게 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때가 찼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기별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외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자, 우리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66장 1절에 하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보면 하늘들이라고 했어요. 하늘들. 하늘들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은 누구 위에든지 다 앉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들, 그분의 보좌가 여럿이 있는데, 그분의 그 하늘들, 그분의 자녀들 위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내가 엘리야 위에 앉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나귀 위에 앉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자, 이 나귀는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가면 뭐라고 돼 있죠? 여기에 암나귀의 새끼인 수컷나귀라고 돼 있어요. 암나귀의 새끼인 수컷나귀. 자, 그런데 요거를 다니엘서랑 같이 여기에 보면 아람어가 나오죠. 요거를 아람어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풀무불의 아들인 순찰자를 타고 오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 이 순찰자가 언제 오는 거예요? 순찰자가 벌써 이미 왔죠. 그렇죠? 순찰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찰자가 와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베어버리고 어떻게 하죠? 그 밑동이를 뭘로 동여요? 자, 이 나무가 있죠? 나무를 잘랐어요. 자르고 여기를 뭘로 동여요? 놋줄. 자, 놋줄은 뜻이 뭘까요? 놋줄. 놋줄은 이거는 예언을 뜻해요. 예언.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하시인데 이게 놋줄이에요. 놋줄. 예언하다. 그래서 요셉이 그 은잔으로 예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 다니엘서 4장의 예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죠? 순찰자가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놋줄로 동이고 일곱 대를 지나죠. 자, 일곱 대가 언제예요? 2023년부터 언제까지? 2029년, 2030년이라고 해야 되겠다. 2030년까지 7년 동안에 놋줄로 동여 놓는 것인데, 자, 이 나무를 자르기 전에 몇 달의 은혜의 시간이 있죠? 몇 달? 집사님? 12달. 12달의 은혜의 시간이 있는 거 아시죠? 예.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12달이 지나가게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느부갓네살아 너에게서 너의 왕위가 떠나갔다 라고 하는 말씀이 딱 선포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느부갓네살이 쫓겨나가지고 7대 동안에 짐승처럼 지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2023년도 4월 1일부터는 이제 하늘이 닫힌다. 하늘이 닫힌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이제 닫으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농사 짓는 분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비가 이렇게 오니까 하늘에다 대고 아유 감사합니다, 비를 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게 되면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을 때에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게 돼요. 자, 우리가 1 더하기 1이 몇이에요? 1 더하기 1. 2죠? 이거 너무나 쉽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내라. 너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너무나도 복된 시간이면서도 너무나도 엄숙하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이제 곧 문을 닫으신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경고의 기별을 전파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전도로 말미암아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로 온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들은 뭐가 돼야 돼요? 빛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배에서 지혜의 강물이 흘러나가게 되면 그 샘물을 마시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너무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